이 집은 너무 조용해. 진짜 조용해. 네. 지금 애들이 조용한 편이에요. 네, 다들 애들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이렇게? 아유, 여전히 민유를. 민아는 민유 담당. 뭐야, 누나한테. 어이구. 아이고. 아! 아, 근데. 저거 조금 있으면 작겠는데요?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되게 재밌는데, 저렇게 해주면. 응, 진짜 좋아해요. 아기를 봐야 될 텐데. 가자. 민아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공부 민아 열심히. 공부도 잘한대요. 네. 아, 대단해. 다들 스스로 하니까 뭐 잔소리를 안 하시네, 보니까. 네. 뭐 해라, 마라. 아니야, 엄마. 안 먹을 거야? 민아 진도 새로 나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 봐봐. 이거 읽어보면 다 알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표기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합동 배우는 거야. 네. 어? 민아는 따로 학원을 안 다녀서 제가 그냥 가르쳐줘. 아, 진짜요? 어머나. 언니? 합동 1호를 아세요? 초등학교 거지. 쉬워. 우와. 이건 각이, 이거는 점. 이건 뭐야? 변. 이거는? 각. 각. 그치? 근데 여기랑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이랑 뭐라 그랬어? 완전히 겹쳐진 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진 거. 두 개를 위로 이렇게 포개었을 때 딱 똑같이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 합동. 합동. 민진이, 민영이도 학원에 맞는 스케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교 공부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민아도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애들도 학원 안 다녀요? 네, 안 다니고 지금까지는 제가 자기 엄마가? 엄마가? 어머머머머머. 엄마 수학 되게 잘하겠다. 공부 되게 잘하시나 보다. 아니, 딱 고1까지만 하겠더라고요. 고2부터는 못하겠어요. 왜 고1도? 나 초등학교 때 지금. 못해. 나는 초등학교 뭐 지금 해도 모르고 6살도 모르는데. 그게 계속했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그러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던 분. 계속 가르쳤으니까 그다음에 둘째 가르치고 또 계속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집만 목동이지 이런 걸 배우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르겠어? 아니요, 알겠어요. 근데 자녀를 가르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막 화가 맞아요. 나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기억력도 하다가 화났어가지고 저도. 두 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쭉 가르치셨어요? 엄마의 인내심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네. 모르면 여기 한번 읽어보고 쫙 풀어. 네. 그 채점에. 네. 선생님이셨었어요? 아, 제가 예전에 과외를 오래 했어요. 그쵸? 아, 그렇지. 그렇지 않고선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과외 선생님을 하신 거지.